아니야! 막 아니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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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너무 좋아. 자, 이번 실험은 이 과일로 불을 켤 수가 있다고?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좀 상큼한 오렌지나 레몬 과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구리판과 그 다음에 아연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집게 전선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깜찍한 이 저전력 전구를 준비해줍니다. 자, 일단은 과일을 조금 반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구리판과 요 아연판을 이제 이 과일에다가 꽂아줄 겁니다.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이제 전선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판에다가 딱 잡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에는 아연판에다가 잡아주세요. 이쪽도 구리판 해주고 이쪽에는 아연.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는 아연판이 하나 남게 되고 이쪽에는 구리판이 하나 남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길다란 키가 굉장히 큰 집게로 딱 연결을 해가지고 이 귀엽디 귀여운 꼬마 전구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한쪽 연결. 자, 그리고 반대쪽을 연결하면 불이 난다 이거죠? 자, 과연 진짜 불이 날지. 3, 2, 1! 뿅! 켜져? 오, 켜진다, 켜진다! 오, 켜졌다, 켜졌다, 켜졌어! 와, 저한테만 보이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불 끄면 잘 보일 것 같다. 불 꺼주세요. 자, 보세요. 자, 오, 와, 진짜로 불이 나옵니다.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야, 신기하다. 아니, 과일로 진짜 불을 이렇게 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과일로 이렇게 불을 켤 수가 있었던 걸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이 신과일에 있는 산성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산성 성분은 이제 아연판과 만나서 부식이 되면서 이제 전자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 전자가 집게 전선을 통해서 구리판에 옮겨가게 되고 또 아연판에 옮겨 붙으면서 전류가 흘러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압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삐꿈! 살짝 불만 켜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근데 이 오렌지나 레몬 이외에도 이제 키위나 토마토 그리고 또 양파로도 불을 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신맛이 강할수록 이제 전력이 높게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는 맛이 없어서 버려지는 오렌지를 발효를 시켜서 발생되는 이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친환경 전기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오호호. 버려지는 과일로 또 전기를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이번 실험은 과일의 색을 바꿀 수가 있다고? 어허, 엄청 기대가 되는데 사실 감자도 이제 자색을 띠는 홍감자가 있고 고구마도 원래는 노란색이지만 이제 자색 고구마라는 보라색 고구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도 색이 바뀌면 정말 특별한 과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 과일의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다배성 컵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사기 그리고 식용색소를 준비를 해줍니다. 일단은 저희가 색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이쪽에는 보록색, 아야 뭐였지? 아, 보라색.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과일에다가 이 주사기로 물을 주입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입시킬 때 이제 과즙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호 안경을 좀 착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용을 해주고 자, 레몬에다가 딱 주입을 시켜가지고 오, 잘 들어가는데 오, 삐죽삐죽 삐죽삐죽 나와 뭐가 많이 들어. 자, 조금만 더 좀 다양한 부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입 오, 나온다 아, 이게 지금 과일이 과즙이 굉장히 가득 찬 상태라서 막 밀어내는 것 같아요, 서로를. 자,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렌지. 오렌지는 초록 오렌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뽑았어. 자, 주입. 자, 이번에는 수박. 수박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수박은 좀 크기 때문에 좀 고르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 선 따라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깔끔한 거. 맞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언제 다 놓고 있어? 제대로 된 파란 수박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놔두세요. 그렇죠. 해줘. 그렇죠.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파란 거를 이거 좀 채워주세요. 레몬부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자, 잘라보자! 짜라라라. 어? 아! 잠깐만! 아, 가운데만 보라색이 됐어. 잠깐만, 내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됐지? 잠깐만, 요 끝에 잘라볼게요. 요 끝에가 지금 색이 변했거든요? 짜라라란. 아! 오! 오! 짜라라라. 오! 제발 핫! 이렇게 안 잠깐만 이거 보자 꼭딱 이 가운데 심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지? 아니 끝에 한번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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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됐잖아! 오, 나 키위인 줄 알았다. 오 키위 같잖아요 여러분들. 저 이런 식으로 초록색 린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오 이게 섞이진 않고 그래도 초록색으로 되긴 된다. 아 이거 좀 아쉬운데. 괜찮습니다. 저희에게는 수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발레 PD님과 아주 그냥 열심히 몇십 박을 놨거든요. 수박은 제대로 물이 들었을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 우와! 오, 한번 얼었다가 녹은 수박 같기도 하고 약간 좀비 수박 같습니다. 뭐에 감염이 된 듯한 맛은 한번 볼게요. 맛은 너무 좋아. 아니 맛은 과즙이 진짜 땡땡하게 탱탱물처럼 완전 그냥 탱글탱글한 그런 수박 맛입니다. 평소에 그냥 먹는 건 줄만 알았던 과일로 전기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정말 몰랐네요. 이 호기심 선고기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호기심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